할렐루야!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계셨어요?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그동안도 잘 계셨어요? 정말 한 주가 어떻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이요, 저희 시갓집이에요. 저는 이 시갓집에 오면요, 이 내 마음 자체가 약간 좀 이상해져요. 물론 뭐 저기 그 시갓집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 그 이 며느리들은 며느리라는 그런 직함을 가진 분들은 별 이렇게 편한 곳은 아니죠, 그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저희 시어머님, 시아버님 살아계셨을 때는 저는 시갓집에 오는 게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사는 이곳이 미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로 왔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외국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저의 그 물론 뭐 이민 온 지는 수십 년이 지났지만 늘 이곳이 우선 말도 그렇고 언어도 잘 통하지도 않고 뭐 그래도 뭐 하고 싶은 말은 거의 해요. 그것도 지금이니까 그렇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늘 이렇게 그 미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물론 저희 부모님 저의 부모님들도 친정 엄마 아버지도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 고된 이민 생활에 이제 뭐 아이도 그냥 우리 6남매니까 조롱조롱 나눴고 힘드시잖아요. 그분들이 그 이게 말도 잘 안 통하는 곳에서 그 이렇게 그 이민 1세로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제 말도 별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랑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저는 작년이니까 제가 애늙은이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제가 결정하고 제가 판단하고 제가 그 길을 씩씩하게 혼자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그래도 본인이 말이 잘 통하고 모든 그 사회의 그 제도를 잘 아는 한국인이 한국에서 그렇게 산다는 거랑 한국인이 전혀 아무것도 통하지 않고 뭐 여기서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가는 것도 그냥 남에게 물어서 가야 되는 그런 정도의 그런 것은 이제 그런 사회에서 살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때는 이제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뭐 20대 초반이었죠. 그러니까 22살 때였으니까 제가 많이 이렇게 보호를 받고 싶은 누군가에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삶을 이렇게 좀 이렇게 혼자서 겉으로 보면 뭐 혼자서 씩씩하게 잘 살아나가는 제시카 같지만 늘 이렇게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사실은 인종차별이 없는 곳이 여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살다가 보면 이제 인종차별도 당하고 뭐 그런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기댈 곳이 참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들에게는 제가 감히 이제 기댈 수 없는 오히려 부모님들보다는 제가 더 언어가 더 조금 더 나은 그러니까 동생들이 무슨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저기 부모님은 늘 저를 데리고 가요. 저도 애인데 왜냐하면 누군가가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우리 시갓집에 딱 왔는데요. 시어머님, 시아버님을 이렇게 딱 보는데 내 마음이요. 기댈 언덕이 생겼다는 그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시가집에 이렇게 있으면은 전기세 내가 안 내도 된다. 아, 물세 안 내도 된다. 그리고 시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좋은 데 근사한 데 가서 막 맛있는 것도 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이민 생활에서 익숙한 삶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뭐저 데리고 나가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저를 그냥 기댈 언덕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제가 시아버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왜냐하면은, 이 동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 며느리들이 많을 것 같다. 뭐, 지금은 이제 연세가 되셨겠지만, 옛날에도 이제 며느리가, 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 시아버님께서요, 저와 이제 저희 남편 토니를 데리고, 시어머님, 시아버님, 저희 남편 토니나, 요렇게 이제 네 명이서, 이렇게 어떤, 저를 데리고 굉장히 무슨 이렇게 비싼, 그때 워크힐 호텔인가? 뭐 그랬어요. 한국에도 워크힐 호텔이 좀 크고 비싸잖아요. 뭐 지금은 더 좋은 호텔이 많겠지. 그렇지만 이제 저의 기억으로는 이제 그 호텔이 좋은 호텔이에요. 그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에 가서, 무슨 스카이 라운지 같은 데 가가지고 밥을 먹고는 있죠.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어떤 그 칵테일 바. 아니,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지금은 제가 목사니까 뭐 칵테일 바를 제가 가겠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내가 어리고 그랬으니까 이제, 시 부모님이 저와 저희 남편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막 멋진 칵테일 바를 탁 데리고 가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칵테일 이름도 몰라. 뭐 기껏 해봤자 비어, 맥주 아니면 와인 아니면 뭐 위스키 뭐그 정도밖에 몰라. 칵테일 이름도 몰라. 촌스러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시아버님이 이제 그 바텐더가 저희에게 묻는 거예요. 뭘 마실 거냐고. 근데 다 주문을 했는데 저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뭐 이름을 대지. 그래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와인을 마신다고 그럴까? 맥주를 마신다고 그럴까?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아버님께서요. 그 인자하신 시아버님께서 얼른 눈치를 딱 채시고는요. 제시카 네가 좋아하는 칵테일이 있어? 하고 나한테 싹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아버님한테 아버님 제가요, 영어가 부족해서 이름을 다 몰라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아버님께서 씩 웃으시더니요, 그 바텐더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 집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맛있는 칵테일로 우리 며느리에게 주시오. 그러는 거 있죠? 우와! 저는 그때요, 너무나 충격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한평생 저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이 평생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우리 친아버지도 저를 데리고 식당에 가서서 이 집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우리 딸 주라고.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걸랑요. 애가 6명인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우리 그거는 뭐 언감생심 바랄 수도 없는 일이야. 근데 우리 시아버님이 그렇게 말을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는 그때 너무 그날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시아버님의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그 바텐더가 저에게 뭘 주느냐면은 요렇게 조그만 삼각형 요런 그 칵테일 잔에 초록색 물이 들은 것을 탁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게 뭐죠? 하고 이제 바텐더한테 물으니까 바텐더가 그게 이름이 미도리? 미도리래. 그래서 미도리가 뭐죠? 그랬더니 그게 참외 와인이래. 아니 참외로도 와인을 만드나요? 난 몰라. 그게 어떻게 됐든지.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미도리를 제가 한번 마시게 됐죠. 그래갖고 이제 그 이후로는 어디든지 이제 그런 이런 바텐더가 뭐 있든지 뭐 이런 그 식당, 고급 식당에 가서 뭘 이렇게 탁
마실 거를 이렇게 알코올을 시킬 때는 미도리 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촌스럽지 않게. 그것도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는 이제 그런 일 없어. 사실은 우리 교단은 목사는 술이나 담배를 안 하게 그 일종의 그 뭐라 그러나 그뭐 나시린의 소원 비슷한 그런 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수 받는 날 이제 절대로 이그 우리가 현그이이 교단의 목사로 있는 한은 우리가 알코올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담배 피지 않겠습니다. 노름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이렇게 그 뭐지 그 이렇게 뭐 사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인에 맞게 진짜 수십 년을 알코올 안 마셨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저희 시아버님께서요 그렇게 멋있는 분이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아버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한국 아버지들은 좀 이렇게 딸이나 자식들에게 아니 뭐 지금은 많이 변했겠죠. 제가 말하는 것은 저의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의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한국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뭐 너는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허그해주고 안 그래요. 그냥 우리 아버지, 경상도 아버지. 밤늦게 이렇게 일하다가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조롱조롱 아버지 왔다고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첫 마디, 세 마디야, 세 마디. 밥 먹나? 아니 뭐, 밥못 먹고 사는, 어디서 굶어 죽은 사람 있나? 맨날 밥 먹나? 밥 먹나? 그래가지고, 그제 그 말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로 알아들으면 돼.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아버지 밑에서 크다가 그것도 막 동생이 여섯 명 조롱조롱 있으니까 어디 저를 한번 내가 한번 아버지 품에 한번 안기긴 안기겠어요? 에, 그렇게 크다가 우리 시아버님께서 저에게 잘해주시고 다정하게 해주시고 I love you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제가 뿅 가가지고요. 제가요, 우리 남편 또래보다 우리 시아버지를 더 존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참 이상해요. 그렇게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 일찍 돌아가시더라고. 뇌암으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 내가 아무튼 신학교를 졸업을 안 했을 때였었는데 우리 시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 뇌암 판정받고 한 7개월인가 있으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생각하니까 지금도 눈물이 나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저희 시아버님을 참 좋아했어요. 시어머님도 좀 자상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 저는 뭐 원체 그렇게 아버지의 그렇게 막 따뜻한 사랑을 이렇게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어머니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시아버님을 대신 통해서 이렇게 받으면서 참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갓집에 오면요, 시아버님 사진이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우리 이제 시누이가 아직 결혼을, 우리 시누이는 저보다 한살 작은데 아직 평생 결혼을 한 번도 안 했어. 아무튼 노처녀야.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시아버님 시누이 그리고 뭐 우리 시어머님 그리고 토니 목사 어릴 때그 사진이 이렇게 쭉 이렇게 많아요 벽에. 그러면서 이제 그 사진을 보면은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이제 데이트하던 그런 장면들 그리고 결혼식 장면들 이런 그 그런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인생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야 그냥 인생 별거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삶에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자기 주위에 있는 그 며느리든 딸이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고 저 천국으로 가더라도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사는구나. 왜냐면 저는 시아버님 생각을 하면요, 이렇게 괜히 가만히 있다가도 입에 미소가 싹 지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참늘 시부모님 집에, 이제는 시부모님 집에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시누이 집이죠.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시누이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혹시 당신이 시아버님, 시어머님이든지, 아니면 친정 아버님, 친정 어머님이든지, 누군가의 그 자식이나 며느리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이라면은, 그 젊은 사람들에게 좀 특별히 그 친절을 베푸시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한마디 할때 며느리에게 저는 며느리가 없어요. 뭐 사위도 없어 아직. 그렇지만 며느리나 사위에게 일단 며느리나 사위는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의 식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 식구로 이렇게 포용을 할 때에 한마디라도 말을 더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살아 있을 때 우리들이 한그 말이나 성품이나 그 언어의 태도들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그 사람들의 기억이나 추억에 남아 있다는 것,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정말로 그 믿는 크리스찬의 시어머님, 시아버님, 그리고 크리스찬의 친정 어머님, 친정 아버님답게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 안에 깊이 추억으로 아름답게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증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앙클 앤디가 생각난다. 우리 앙클 앤디는요, 토니 목사에게는 이모부예요. 근데 이제 이혼을 하시고 원체 젊을 때부터 함께 이제 우리 시부모님들이랑 살으셨기 때문에 제가 시갓집에 오면은 늘그 앤디 아저씨가 앤디 삼촌이 늘 있었어요. 근데 그 앙클 앤디가요 너무너무 멋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좀 부자셨거든요. 아니 뭐 엄청난 부자는 아닌데 그 이제 혼자 싱글로 오래 살다 보니까 뭐돈쓸 데가 없어서 그런지 좀 이렇게 저희들에게 굉장히 후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혼을 일찍 하셨기 때문에 이그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앙클 앤디가 주는 카드를 이렇게 다 열면요. 늘 거기에 만불짜리 수표가 하나 똥 들어가 있었어요. 정말 그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토니 목사 저기 앙클 앤디가 주는 크리스마스 카드 딱 열면 만불짜리가 한장똑 들어가 있어. 수표로 자기 앞 수표로. 저도 똑 열면 만불짜리가 한장 들어가 있어요. 매년 그랬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1년 내내 돈을 아껴 놨는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리고 우리 시누이에게 또 주고. 그래서 늘 우리가 만불씩을 꼭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만불이 아니에요. 몇십 년 전에 만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아유 그때 근데 제가요 그때는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그돈다 어디로 갔는가 몰라. 막 그냥 정권도 하고요. 막 그냥 일로저로 그냥 물 쓰듯이 다 써버렸어. 막 대형 TV도 사고 막 그냥 아 그때 왜 그랬나 몰라. 철딱서니 없이. 그래가지고요,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나이가 들면은, 입은 좀 닫고, 지갑은 열어야 된다 하는 그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어요. 저는 앙클 앤디 엄청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제너러스, 후하신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앙클 앤디도 있고 그래서 저는 시가집에 오는 게참 좋았어요. 왠지 비빌 언덕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그 앙클 앤디도 돌아가시고 시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이렇게 시누이 혼자서 우리 또 시누이가 또 지금 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이렇게 난소암 말기이기 때문에 의사가 이제 이렇게 얼마만치라고 이렇게 이제 그 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요, 시누이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좀 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천국 가고 난 다음에 내가 후회하지 않게끔. 그것도 또 내가 또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 그죠? 왜냐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말이라도 섭섭하게 했다가 걔가 이제 천국 가고 난 다음에 내가 후회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시가집에 오면 마음이 참좀 오묘해요. 오묘하다고 그러나? 그걸 내가 한국말이 잘 서툴러서 잘 모르겠다. 좀 기분이 좀 이상해요. 그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그 영상을 찍는 날인데, 아, 제가 영상을 찍는 날에는 이게 지금 우리 집이 아니니까, 시누이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소리를 내고, 또 토니 목사도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소리 내고, 이게 좀 제가 영상을 찍는데 방에 공작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은, 저기 그 졸업식 파티가 있대요, 바깥에. 그렇다고 그러면서, 우리 시누이 친구의 손주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이렇게 그 파티를 오늘 한대요. 졸업식은 그 전에 했고 이제 큰 파티를 이제 하나 봐요. 그렇다고 이제 토니 목사랑 우리 시누이랑 이제 그 지금 점심 파티로 지금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같이 가자 그러는데 딱내 생각에 오, 잘 됐다. 여기 이제 사람도 아무도 둘다 떠나고 나면은 조용하니까 나 혼자서 영상이나 찍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다 나갔어, 이제. 떠나고 나니까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또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우리 주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아멘. 오케이. 그 오늘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66편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6절까지예요. 제가 읽겠어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아멘. 너무나 아름다우신 이 영장으로 한 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심히 어리석고 많이 미천한 이 여종,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떡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양들과 함께 떼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미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우리들의 이 떡을 떼는 것을 바라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신 그 임재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그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떡을 서로 떼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이 말씀, 사랑하는 우리들의 양무리들에게 흘려보낼 때에 주여, 피폐한 영혼들이 생수를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말라 비틀어진 영혼들이 소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공고한 영혼들이 쉼을 얻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 사랑하옵고 주님 앞에 이 성경 공부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지금 이 시간 동서남북 상하좌우에 하나님의 귀한 높은 계급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성경 공부가 주님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복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충만한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성경 공부 될 수 있게끔 주님이여, 여종의 모든 못난 모습은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기름 부은 말씀만이 이 입술을 통하여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 여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 성경 공부에 이 말씀의 떡을 떼기 전에 늘 주님께, 주님 어떤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요 하고 늘 이렇게 여쭈어 봐요. 그렇지 않으면 아 제가 뭐 아는 게 있고 뭘 가진 게 있고 무슨 성경의 지식이 있다고 이런 귀한 말씀을 감히 제가 입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님께 그렇게 어젯밤에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잤어요. 왜냐하면은 일주일 내내 주님께 감사하는, 특별히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감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자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꼭 아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은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한 묵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들, 또 시삼촌께서 저에게 하신 일들,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간증을 함께 나눈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의 이 말씀과 신앙의 모든 것들은요, 행위를 동반을 해야 돼요. 즉 이 말씀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 저런 자가 저런 행위를, 저런 열매를 맺는 저런 사람이 믿는 신 같으면은 나도 한 번쯤 믿어봤으면 좋겠다. 저런 인격과 저런 인품의 행위를 하는 자 같으면 나도 저런 종교를 한 번쯤 들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늘 그런 이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이랑 섞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지 십자가의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아무런 뭐 맹맹하게 그냥 섞여가지고 살 때에 지가 무슨 러시아 스파이도 아닌데 스파이처럼 딱 입을 다물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 것처럼, 뭐 교회만 다닌다고 뭐 대사는 아니야. 그 뭐 염소가 아니고 양이 되어야지. 그 아무튼 그렇게 그 하나님 믿는 자의 표를 전혀 내지 않고 이 세상에 살고 있다면요, 그 사람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뭐 지 마음속에 아무리 뭐 펄펄 끓는 용광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뭐 괜히 지 마음 혼자고 열매를 흘려보내지 않으면은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왜냐?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없고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각 나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 정말 엄청난 귀한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당신의 삶 속에 아무런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뭐 모르게 묻혀가지고 그렇게 산다면요. 당신은 필경 염소예요.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든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님의 그 나무의 열매의 비유를 보면은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혀야만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여러분. 3년 동안 농부가 이렇게 그 과수원을 짓고 열심히 갔다리 왔다리 하는데 3년 동안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에 아무런 그 행위의 표적의 열매가 맺지 않았을 때 주인이 자기 그 농부 그 일꾼에게 뭐라고 그래요? 저 나무 저거 팥버려. 어떻게 열매도 하나도 맺지도 않는 나무 괜히 땅만 허비하리요.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걸요 웃기는 소리로 들으시면 안 돼요. 거기에 있는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한 뜻이고요. 거기에 있는 농부는요 그 나무를 잘 가꾸는 그 주의 종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의 종들이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열심히 먹인다고 한들 그 나무에서 아무런 열매가 맺지 않고 그냥 입만 무성하다면요. 주인께서 팥버려. 파서 그냥 버려버려. 그래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적혀있는 글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선한 열매, 또 악하고 그냥 쓴 그런 그 덜 포도나무를 여는 그런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덜 포도, 내가 분명히 달콤한 좋은 참 포도를 심었는데 이 덜 포도가 나면 웬일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노여워하는 음성을 절대로 듣지 않는 여러분, 달콤하고 접이 많은 그런 열매, 성령의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열매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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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가 아는 어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국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축복합니다 할 때 꼭 세 번을 축복합니다 하더라고요. 저도 좋은 거는 배우라고 저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축복합니다. 자, 여기 66편 1편에 보면요. 여기 이 노래는 다윗이 지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노래를 가만히 이렇게 이 시편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이 국가적인 구원을 이렇게 경축하는 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적인 경축이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같은 8.15 해방일 같은 뭐 그런 아무튼 큰 그런 국가적인 경축일에 늘 이 시를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읽는다고요. 그런 시거든요. 근데 이 시는 아마 그 국가의 그 대표자로서 이 시를 적은 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온 땅, 이 땅이라는 여기서 나오는 땅이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레츠 그래요. 그 말은 지구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구,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온 하레츠야, 그러니까 온 지구야 그 말이에요. 온 지구라는 이 말은 지구와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지구에 속해 있지 않는 피조물이 살아있는 피조물이 있나요? 죽은 피조물이라도 다 지구에 있으면 지구에 속해 있지. 근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삼라만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지구야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거운 소리를 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을 리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또 어떤 지금은 그런 교회가 없나 몰라. 제가 이제 이민의 그 초창기 때, 제가 교단을 말할 수는 없고, 이민의 아주 그 초창기 때 주님을 만나고 얼마 안 됐을 때에, 이렇게 어떤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굉장히 거룩한 교회인가 봐요.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막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막 찬양이 막 이렇게 그 신나는 찬양이 나오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손뼉을 치잖아요. 누가 치라고 한 것은 아닌데, 막 신나는 찬양을 하니까 좋아가지고 손뼉을 치는데 한참 치다가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만 봐. 그러니까 너무 거룩한 교회라서 저기 뭐야 소리를 바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튼 그런 교회를 제가 진짜 어떻게 그런 데서 내가 믿음을 지켰는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외치는 것 하나님 기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꼭 아세요. 그리고 문득 그러고 보니까 제가 케냐에 있을 때그 케냐 옥수수 밭 안에서 그 옥수수 밭 안에서 옥수수가 어찌나 큰지 내 키보다 더 크니까요. 제가 그밭 안에 싹 들어가면요. 거기서 뭐 벌레 잡고 뭐 물도 주고 그러거든요. 우리 그 아이들 양식이에요. 그게 우리가 쌀을 먹듯이 그 사람들은 케냐인들은 옥수수를 먹어요. 그래서 이제 옥수수 밭에 이제 이렇게 그걸 하고 농사 짓고 그러고 있을 때에 저 혼자서 이렇게 막 땀을 삐질삐질 적도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땀을 삐질삐질 이렇게 흘리고 있으면은 주님께 뭔가 찬양을 드리고 처음에는 이제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면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찬송가가 점점 좀 빨라져요. 그러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와요. 그러면 주님께 뭔가를 올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가진 게 옥수수밖에 없어. 옥수수 밭 안에니까 옥수수밖에 없지. 근데 제가 뭐 옥수수 따가지고 주님 드세요 하고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땀은 삐질삐질 나고 더워 죽겠는데 그리고 막 마음속에 막 그냥 이 불평도 막좀 어떤 때는 나요. 내가 왜 엄마도 빠이빠이 하고 사랑하는 우리 딸내미도 빠이빠이 하고 내가 여기 와서 이 아프리카 아무도 뭐 없는 이 여기 한국말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요 일주일 내내 한국말 한마디도 안할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 사람이 없는데 내 앉아서 뭐 허공을 보고는 뭐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고의 세월을 그냥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내가 웅녀가 되어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끔씩 저에게 말씀하세요. 재롱을 부려봐 그러세요 주님께서. 그러면요 제가 올려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요 주님 앞에 춤과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무슨 전문 댄스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뭐 발레처럼 이렇게 뭐 멋있게 춤을 추는 할줄 아는 자도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뭐그 뭐지게 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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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잡아 당기는 요런 정도인데도 제가 이렇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막 어깨를 덩실덩실하는 춤을 이렇게 한 2, 30분을 이렇게 추어 드리면요. 정말 신기해요. 어디에선가 바람이 싹 이렇게 불어와요. 불어오면서 바람이 싹 불어오기 시작하면 내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냐? 오, 우리 주님께서 내 찬양과 내 춤을 받으셨구나 하는 그런 그 믿음, 그런 믿음의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일러준 것도 없어요. 일러줄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냥 내 영이 아는 거예요. 내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소리도 안 좋은데 얼마나 땡꼬함을 질러가면서 혼자 그냥 찬양을 나 혼자 드렸는지 몰라.
그때 그 바람을 내가 온몸으로 맞으면서 주님의 임재를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뭐, 그 당시 정말 월급도 뭐몇 달씩 못 받는 날이 많고, 먹고 싶은 밥도 못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뭐 영양실조로 머리만 빗으면 머리가 술술 빠지는, 그런 판국에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게 많았겠어요. 근데도 얼마나 그 뜨거운 감사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뜨거운 감사가 나오면은 고함을 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 이렇게 올라가는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 혼자서 그냥 리사이트를 하고 나면 주님께서 바람을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주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잘했다 그러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헌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구나. 헌금 줄 돈도 없어. 헌금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춤과 찬양으로라도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릴 때 정말 그것이 나의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법을 훈련을 시키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에게 주님께서 제 영에 각인을 시켜버리셨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것이 춤이든 찬양이든 주님께서 받으시면은 주님께서 잘 받았다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 영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구나를 알았어요. 즉, 하나님과 인간과는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영 안에 알아지는구나. 그러니까 창조주의 그 영광이 피조물에게 알려질 때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만 우리 피조물이 알 수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제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벌써 뭐, 아유, 진짜, 최근의 일 같아요. 거의 한 2년이 흐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데에 그 생각이 문득 나네요. 2절에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여기에 이름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찬양한다는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카보이드 그래요. 카보이드 이 말은요, 그냥 영광스러운 글로리만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명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예로움 그리고 풍요로움 영어로 얘기하면 abundant 그래요. 그걸 그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명예로움, 그것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제가 늘 하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저도 모르게 바깥에 있는 약물이들의 그 status, 환경이나 마음가짐이나 들어야만 될 말씀에 많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근데 사실 저 혼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저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제가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그런 순간보다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묵상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찬양을 많이 올려드려요. 즉, 그 초점이 저에게 있지 않고, 또 초점이 양무리에게 있지 않고,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그런 말씀을 저는 늘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성경 공부나 설교가 들어가면은 좋아해요. 기뻐해요. 그러니까 즉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인본주의, 즉 인간이 그 기본이 된 그 마음이 충만한 거죠. 근데 사실은 있잖아요. 주일 예배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초점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의무이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런 것을 초점으로 올려드리고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나의 어려움, 나의 환경, 나의 억눌림, 이런 것은 경배와 찬양에는 사실 별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기도와 성경 공부와 그런 것에만 늘 집중을 하게 되면요. 그 문제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예 그냥 주님께만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원대하심과 창조주의 그 거룩하심만을 계속 기억하며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모든 필요할 것들을 이미 다 채워주세요. 바로 그런 멋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저는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를 꼭 하고 싶었는데 오늘 하게 되네요. 할렐루야. 저는 뭐 이 성경 공부가 다른 주보다 뭐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늘 그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해야지 이게 성도들이 좋아하는데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 이번 주만은 당신의 문제는 잊어버리고 당신의 그 처해 있는 환경도 그냥 다 내버려 두고 그냥 지금 이 시간, 이 얼마 안 되는 이 짧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께 거룩하신 그분께만 찬양과 감사와 우리 마음속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립시다. 최소한 요 시간만은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3절에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고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그 우리의 창조주에게, 우리를 지으신 그분에게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은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그렇게 해야 된다래요. 여기 말하는 주의 일이라는 것은요, 주의 일, 이 일은 어떤 얘기를 얘기를 하느냐면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어마세이카 그래요. 즉 월크라는 얘기예요. 월크라는 얘기는 하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그 업무가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그랬죠. 여러분 여기에 엄위하다는 이 말씀은요 잘 아셔야 돼요. 이 엄위하다는 말이 한국말로는 조금 어렵죠. 엄위 그러면 이게 그냥 엄숙하고 위험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의 그 어원은요, 히브리어 어원은 노브라 그래요. 그 말의 그 참, 그 의미하다의 그 노브라의 참 뜻은 영어로는 fear이라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즉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즉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죠, 그 차보이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명예스럽게 여기면서 영화로 그리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찬송을 하고 있으면은 3절의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그 음하세이차 하나님의 그 행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지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66편 앞절에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그랬죠. 여기 말하는 이 원수는요, 여기 말하는 원수는 그 어원은요, 히브리어 어원은 적의를 품은 자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적의, 적의라는 것은 그 반대되는 마음. 그러니까 적군이라는 것은 싫어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사실은 그 영어 해석으로는 hostile이라고 나와요. hostile, 적의를 품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 적의를 품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죠, 그죠? 근데 그 마귀를 이렇게 그 주의 원수라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는 원수라고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적의를 품은 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그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그랬죠. 여기 복종한다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예차차스 그래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거짓된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요 이 예차차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힘, 그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적의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 마귀가 거짓으로라도 복종을 하는 척 한다. 그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은 지는 별로 올 일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세상에 그 파도로 인해서 우리를 때리치고 막 그냥 우리가 얼마나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때문에 돌아가 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고 사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믿겠어요. 마귀가 그런 마귀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 권능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짓으로라도 복종하는 척 한다. 즉 예차차수한다. 그 말 그렇게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복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은 복종이 아니고 순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드리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submission, 양보라고 그랬죠? submission.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양보는 순종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은 복종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으로 여기서 예차차수로 한다. 거짓된 순종을 한다. 거짓된 복종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은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온 땅 아까 전에 1절에 온 땅이 나왔죠. 그죠? 여기 보면 온 땅에 모든 그 지구 모든 이 하레츠 안에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을 경배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를 the Lord, master, Lord라는 말은 주인이란 뜻이죠, 그죠? 그 주인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하대시 받는 곳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요. 왜냐하면 인간은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과의 그 성스러운 그 관계,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런 것이 없는 자들은요,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인간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는 짐승과 같으리라 하고 성경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감히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아도나이, 주님, 엘로힘, 그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니까 늘 이렇게 그 거룩하신 그분, 그렇게 하나님을 빗댄 말, 하나님을 그 나타나고 상징하는 그것으로 이름,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감히 우리처럼 이 개신교나 천주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이후에 살고 있는, 부활 이후에 살고 있는, 이 복받은 우리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처럼 그렇게 부르지를 않아요. 감히 어떻게? 여호와 아흐의, 야흐의 아셀 야흐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걸 우리는 야훼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야훼 하나님. 감히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이스라엘인들이 장자인 거 아시죠? 이스라엘의 믿음이 참 믿음인 거 아시죠? 이스라엘이 원가지인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들은 접붙인 가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들은, 우리 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접붙인 가지에다가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힘입어 그냥 그 귀중한 보혈에 힘입어 그냥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거룩하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똥파리는 절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수가 없어. 아무리 잘날라도 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나 이 똥파리가 미국행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싹 들어가면은 그 비행기가 가는 힘으로 말미암아 미국으로 갈 수가 있어. 비행기 안에 잘 붙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미국에 싹 갔을 때 비행기, 미국 비행기 공항에 싹 나오면 이제 미국 파리가 되는 거야. 제가 진짜 너무 그 오래된 예화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나요? 바로 그거예요. 파리는 아무리 잘 날라도 똥파리는 똥파리야.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무리 강하고 우리의 의가 아무리 멋진다고 한들 우리의 의로서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와 당신을 위해서 피 흘리며 찢기며 가시관 써주신 그분의 그 거룩하신,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형언을 할 수 없는 그 사랑, 창조주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죄의 속량함을 받고 그것을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감히 넘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존재가,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으면 그런 존재답게 사셔야죠.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면 그 은혜에 맞는 존재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죠. 거룩하신 아버지 같으면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마귀가 막 그냥 당신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욥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최선, 아니 하다못해 욥도 사실 마귀의 참소함을 받았어.
그렇잖아요, 마귀가. 저기 뭐, 아니,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울타리가 돼가지고 그가 전혀 뭐 어려움도 없고 그래서 저기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가죽으로 대신할지니 뭐 해서 하면서 그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례한 말을 짓거려요.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욥의 신앙까지는 못 따라가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야죠.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우리가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두려워할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셀라 그랬죠. 여기 셀라라는 말은요, 여러분, 셀라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의 셀라가 무슨 뜻이게요? 내가 이거 우리 이 영의 학교 학생들이면 이 정도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셀라라는 말은요, I lifted 그 말이에요. Lifted 한 말은 높여드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셀라 할 때는 높여드리자 그 말이에요. 누구를 높여요? 당신을 높여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높여드리자. 무엇을 높이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셀라 어디 갔냐? 이 셀라라는 말은 들어올리다, 높이다.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셀라가 나오면은 하나님을 높이 들어올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셀라, 그리고 셀라 높이다. 그리고 이제 5절에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엄위 하시도다. 그랬죠. 여기 나오는 여기 인생이라는 것은요, 당신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말하는 인생은 사실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돼 갖고 있어요. 베네이 아담, 그래요. 베네이라는 말은 아들들이다. 아담. 아담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즉, 아담의 아들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즉, 여기 이 말씀에 인생이라는 말은 아담의 아들들. 즉, 이 말씀은 무엇을 가지고, 무슨 큰 뜻이 이 안에 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느냐면요. 아담의 아들들. 즉, 이 말씀은요. 아담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서 창조하시잖아요. 흙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빛이 있어라! 그럼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기 뭐야. 물과 하늘로 나뉘어라!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내에. 즉, 이네이 아담스, 아담의 자손. 이 아담은 어떻게 창조하셨나?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빚어서 창조하셨어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는 그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이 안에 숨어 들어있는 비밀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기 베네이 아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이 베네이 아담, 아담의 자손들에게, 아담의 아들들에게 그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저 여기에 말하는 의미도 아까 전에 아까 그 엄위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노브라라는 얘기예요. 즉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두려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 5절에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 하나님의 그 모든 일하신 것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 일하신 것이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면은 아담의 아들들. 즉 남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도 그 안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그 아담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참으로 두렵구나 하는 뜻을 바로 5절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즉 여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애굽을 탈출해 가서 나올 때에 그 자기들의 그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두려운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응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급으로 지금 이그 국가의 그 경축일에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사실은 근데 있잖아요. 이게 영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에도 바다를 변하여 육지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러한 기적을 창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사람이 우리가 사는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육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이렇게 하대를 받고 뭐 니나 내나 뭐 죄인도 감히 그 입으로 여호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선인도 부를 수가 있고 의인도 부를 수가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영의 세계에서는요, 천사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늘 저는 저의 천사를 알아요. 저의 천사의 이름이 동산의 샘에 적혀 있나요? 영의 세계에서는 처음 신앙의 처음 단계에 있는 그 천사와 신앙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믿음이 이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그러니까 믿음이 처음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는 세월이 가면서 믿음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뭐 수십 년 전에 젖병을 빨던 사람이 그대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젖병을 빨고 있는 그런 염소무리들이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무리들이, 그냥 무리는 아니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간혹, 정말 간혹 교회에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인을 남겨놓은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약물이에요. 그 사람들이 약물이고, 그것은 무리가 아니고 좀 희귀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들이 그들에게 천사가 참 천사 얘기하다 그랬지. 천사가 다 있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난 내가 모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해요. 저는 제가 처음에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저와 함께 이제 저를 따라다니던 그 천사와 지금 현재 있는 천사는 다른 천사예요. 저는 천사가 초창기에 장건동산을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이가 약간 있는 듯한 그런 그 저기 저와 토니에게 막 이렇게 야단을 치는 천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뭘 많이 잘못했겠죠. 그때는 제가 뭐 첫사랑을 이제 겨우 회복해가지고 한참 회개를 하고 있을 그 당시였어요. 그 천사와 또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도중에 있었던 천사가 있었고, 케냐에서 제가 천사가 바뀌었어요. 다른 천사가 왔더라고요.
지금은 그 천사의 이름을 제가 동산에서 헤매서 언급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동산에서 헤매서 언급을 안 했다면은 다음에 나오는 생수의 우물에서 제가 만난 저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저의 천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외모를 가졌고 이름이 뭐라는 것을 제가 밝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내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뭐 훌륭해서 밝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저의 행위와 저의 은사와 뭐 저의 이 못난 이 성품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를 지키는 그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의 또 하는 일도 조금씩 달라요. 영의 그 성장에 따라서 달라요. 이제 그 천사가 하는 업무도 제 책에 그건 그냥 책을 읽어보면 되니까 그거는 뭐 여기서 일일이 다 말할 필요는 없고 각 사람에게 그 천사가 다 있는데요. 그 천사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내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늘 높으신 분, 아니면은 하늘에 계신 분, 아니면 거룩하신 분, 이렇게 부르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에 철딱서니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하는 일들, 여러분, 성령님이 하는 일들 중에는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그 성령의 은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 자기가 사랑하는 그 성도, 자기가 핏값 주고 산그 성도에게 준 선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뭐, 방언을 믿지도 않고, 방언의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계산는 끝나긴 뭐가 끝나요? 성경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은 예수님도 끝났게? 성경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계셨고,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인간의 역사 같으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이 다음에 우리의 후세의 세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자꾸 하나님을 인간의 시간대에다 가두어 놓으려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성령 해방제예요. 내샨나 히알라 싸싸므알라 때 아셜로소스스미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여성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대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을 해방하는 저 독사의 무리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올 때에 그 거룩한 분노가 주여 이 여정에도 임파테이션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는 것은 저도 노라고 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언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와 역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왜 방언의 역사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왜 방언이 엉터리 말이라는 그런 어줍잖은 생각을 하세요? 그거 성령 해방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야. 회개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대언하였을 뿐입니다. 오 주여 기억하옵소서.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아유, 가슴이 막 뚱땅뚱땅 친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언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은, 노한 그 마음을 저 마음 속에 주세요. 뭐 저라고 좋은 말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라고 히히호호 하는 말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라고 이성에 그냥 탁 사로잡힌 그런 종교인들이 꼬박꼬박꼬박 하는 말을 몰라서 제가 안 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마스터 디그리가 있어요. 저도 신학의 석사학위가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깥에 수만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신학 잘하는 사람 세고 셌어. 그 바깥에서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밖에 없어요. 그 은사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 주님께서 이것은 말할 필요 없다 하는 것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장면은 집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쓴 장건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 동산의 샘, 그리고 지금 현재 집필하고 있는 그 생수의 우물, 이 모든 책들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영의 세계에 10분지 1도 안 적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미 여러분에게 다, 거기에다 다 적는다면요. 저는 2단이 아니고 100단이 돼가지고 벌써 아마 그 종교인들에게 저 벽에 아마 지금 못이 박혀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고 이런 영상 찍지도 못해. 이 영상이 나오지도 못해.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은 밝히고 이것은 말할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전 적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밝히지도 않아요. 밝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의 세계를 많이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삶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의 세계의 그 모든 돌아가는 것을 공부를 하고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들이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뜨겁게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성품을 모두 바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말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바로 가시채를 머리에 덮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이에요. 그것이 피와 물과 고통으로서는 있을 수 있지만 말로서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말로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끝나지 않으시고 그의 몸, 그의 행위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온몸으로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독생자, 그의 단 하나 있는 아들을 주기에 아깝지 않게 당신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겠어요? 그러한 복음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성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높으라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없다면은 참다운 성도의 길을 가지도 못하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망하고 그의 그 성품과 그의 가진 그 모든 것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기에 오늘 이 순간도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만 하면 온 얼굴에 미소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다를 변하여 육지 되게 하시고,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했다. 강은 뭐예요? 강은 큰 물줄기예요. 사람의 이그큰 물줄기, 그걸 사람의 이 다리로서는 건너지 못하는 그러한 곳인데도 하나님께서 마치 그곳을 도보를 걷게 하는 것, 무슨 한 길을 걷게 하는 것처럼, 큰 길을 걷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것을 걷게 걸어서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당신의 인생의 험한 길, 당신의 인생의 환난의 길, 공고의 길, 사막의 길, 황폐한 길, 핍절한 길, 그 모든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이 변해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지금도 걷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거기서라는 말은요, 그러한 인생 안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 안에서. 즉, 우리가 헤엄쳐 갈수 없는 그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서 우리를 통과시켜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바로 그 안에서. 넘실거리는 강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떠내려갈까봐 겁이 나서 감히 발을 딛지도 못하는 그러한 강물을 한길처럼 우리가 걸을 수 있게 도보로 걷게 하여 주셨다는 그거.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거기서, 바로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창출하신, 당신의 삶에서 기적을 창출하신, 인간이 원하고 있는 그런 잘 먹고, 잘 살고, 잘 마시고, 잘 지내고, 돈잘 쓰고, 쾌락에 젖어 있는 그러한 길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런 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인생의 초등 학문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절규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규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여러분도 분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주님 앞에 한발한발 나아가는 그런 자의 삶, 그런 자의 삶이 오늘 이 시편 66편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즉 인생의 바다에서, 인생의 강물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육지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도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바로 이것이 오늘 시편 66편에 귀하신 그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샤네 힐레세세네 힐로소소모 하이엘로소 소기엘레텔라마히알라사사가 자세네 히올로소소 무아할라나 이올로소소 에이알라소손도 이알라 이엘레소미요 잔사사사베조 이알라사샤히엘레세 야미엘라사사마 잔데이엘레샤샤비엘레세 바할레마소모히야테 장게라사나이알라사비오토 와샬라사나이알라테 하이엘레세 손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이 여정, 비천함에 존재하면서 감히 입술을 열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의 육성이 부족한 여정의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나갈 때에 주여 비손강의 생수를 뿜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심정, 제 마음에 심어주신 그 심정 그대로 인간의 말로 표현하여서 전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죽어 있는 영혼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움직이는 영이 있으면 더욱더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서 다른 사람을, 다른 이웃들을 살리는 선한 행실에 하나님의 천국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여정 최선을 다하여서 증거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하여서 저들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고 여지까지도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심을 저들로 하여금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들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께서 아시다시피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병중에 있습니다.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 또한 혼이 병들어서 마음이 병들어 있는 자들은 더욱더 많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동영상이 모두를 위한 동영상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간절히 지금 시간 바라오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는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할 줄 아는 자는 그 행함이 하나님 안에서 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하나님 그 열매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열매를 맺혀 있는 뿌리에 잘 붙어 있는 튼튼한 가지의 열매들이 될 수 있게끔, 풍성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세의 이 세상 참으로 핍절하고 차갑고 메말라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부여잡고 주님, 주님의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전하였습니다. 여정을 기억하옵소서. 여정의 말씀을 받아먹는 사랑하는 당신의 양무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억하심을 입는 자 될 수 있게끔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정, 이 성경 공부, 하나님의 넘치는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함을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시편 66편을 통하여서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시편 66편을 하라고 제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감사에 대한 장이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이구나 생각하고 이 편을 떡을 떼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말씀들이 당신의 영을 살리는, 그리고 당신의 삶을 살리는 그러한 말씀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영혼육이 잘 보존되셔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